오늘은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전장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약속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풍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피해를 입힌 세상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눈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적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높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3장의 말씀은 욥이 지금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몸에 퍼진 그 고통이 질그릇을 깨트려서 긁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욥기 3장입니다. 3장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말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육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기 태어난 것을 이렇게 저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의 태어난 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욥이 자기 탄생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자기가 죽어서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를 못하고 또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서 죽었던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살지 말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이 빛이 없는 캄캄함이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날의 빛도 비추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해서 죽음의 사망이 덮여버렸다라면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욥이 한 말들을 살피면서 맞는가 틀리는가 맞으면 뭐가 맞고 틀리면 뭐가 틀리는가
살펴봐야 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있었던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자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 소유물 걷어가봐. 그래서 소유물을 걷어가게 했어요. 그랬을 때도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봐라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있고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것이다. 이 욥이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다 봉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지 않죠. 하나도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하는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스타일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빨리 죽고 주님 앞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지금 욥이 이와 같이 말을 한 게 바로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무슨 시적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와 같은 것을 말했던 자가 바로 접니다. 이 욥기 3장은 욥이 한 말로만 받지 마시고 나는 욥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욥이 이 땅에 태어났고 고난을 겪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한 거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1장서부터 쭉 2장까지 했었던 그 모든 일에 의미 없이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그동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그런 말씀도 가지고 이제 욥의 말을 이발리에이션 해봐야 되겠죠. 아담 창조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왜 그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한번 봉독을 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으실 때 맨 마지막 날에 아담,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것을 짓고 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동안 지은 천지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세요.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권세예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있는 권세예요. 그거를 아담에게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 누리잖아요. 그와 같은 아들로서 태어난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을 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참 주님이 앞에 창조한 물건 중에서도 좋았다 했지만 이 사람까지 짓고 나니까 심히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짓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구나. 이 말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심에 이 마음이 아주 기뻤다라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은 아담이 지어진 이유는 오실 아담,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 이 말이죠. 요 아담이 누구를 닮게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끔. 이 아담이 오실 그 아담의 모형이다. 그럼 이 오실 아담이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보십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그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을 짓고 아담을 지을 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표상으로 지어져서 예수님이 그 후손 중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바로 이 예수님은 그 많은 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라서 그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아담은 그 첫 번째 지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요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아들이 되게 하고 그 형상을 입게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욥이 태어난 거예요. 이 욥의 태어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위해서 욥도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욥기가 주는 의미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이 이스라엘의 후손의 테두리 안에서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땅에서 태어난 자 같이 기록된 것은 원래 죄성을 가진 인생들에 대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성을 가진 아담의 어떤 후손인 사람, 그가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죠. 이스라엘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무너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욥도 자기가 율법으로 잘 뭔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가운데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그 앞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나 그 욥의 창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릇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형상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도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
봉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욥도 태어났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아담도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의 오심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욥이 자기 태어난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욥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의 태어남과 그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태어난 탄생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던 걸 저주했거든요. 그리고 죽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만약에 죽었으면 정말 자살을 했거나 어땠다면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를 죽게 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끊임없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단이 나에게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했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자라게 했는데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목숨을 끊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나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탄생된 인생들은 다 거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아주 쉽게 자기의 탄생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4절로부터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4절로부터 9절 그가 어떻게 말을 하였는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과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니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던 그 빛. 그런데 이 욥은 빛이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왜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왜 나누셨냐면 이 어둠은 사단의 권세의 나라요.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욥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은 비추지 말지. 그리고 빛이 그날에 비추지 않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덮였더라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빛이 오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캄캄한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에 잡혀버려서 그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었더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한마디도 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못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왜 빛으로 임하셔서 차라리 어두움이 있어서 내가 안 태어났었더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했더라면 아들이 나서 즐거워하는 그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빛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가 지금 어둠을 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렸느냐. 나에게 그냥 죽게 두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보여준 것을 그는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구원자라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권이 써져 있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들이 행한 모든 역할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쓴 건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 없는 거였고 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이 빛이 온 건 그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빛 자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빛이 왔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빛이 도대체 왜 비쳤느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왔어. 오지 말지. 우리 그냥 죄와 사망에 죽게 두지.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뭐 오고 말고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건 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예요. 이 빛이 비춘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무엇에 대한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말을 아주 두려움 없이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도대체 왜 나를 지었어요? 하고 나를 지으신 이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한 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그 말은 어둠과 죽음이 그대로 이건 내 거니까 난 절대로 안 떠나겠어. 그 권세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그 뒤에 덮였어서 흑암이 그날을 덮어서 완전히 빛은 있을 수도 없게끔 사단의 권세가 자리 잡고 떠나지 말았으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오셨는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망과 어둠의 노인자들을 건전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야 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있어라. 네 권세를 그냥 누려라. 예수님 못 오게. 여러분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망과 권세야 나를 지배하라. 그대로 어둠으로 나를 지배하라. 빛은 절대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바로 지금 욥이 한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해요. 지금 이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건 육체의 삶을 그동안 살았던 것처럼 행복하게 나를 살게 하라. 나는 그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육체만 편안하면 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어느 정도로 또 저주를 하는 말이에요. 욥기 3장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뱀은 사단 마귀죠. 그를 충동질을 해서 밤의 권세를 장악하고 밤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했더라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 그렇게 전도했을 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살한 행위는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육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생명을 내 스스로 포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했어도 교회를 다녔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7절, 8절에 욥은 뭐라 그래요?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했다라면, 다시 말하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했다는 것은 잉태 역사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밤이에요. 이게 영적인 밤. 이 깜깜한 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밤에 아들을 뵈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들로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즐거운 소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말이 요 안에 들은 거예요. 욥이 내가 그 밤에 탄생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태어남을 즐거워하는 일이 없었더라면이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누가복음 2장 28절로부터 32절.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가 그 밤에 왔어요. 근데 그 밤에 비친 빛이었어요. 이방의 빛.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바로 땅에서 멸시를 당하였던 자들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이 빛을 보았고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도무지 그 어떤 저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즐거워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그 빛이 와서 즐거워하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즐거워하는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욥이 한 이 모든 말은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죄의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껍데기를 말했어요. 그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딱 당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 자기의 안에 있었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은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이 입에서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말이 아닌 죄의 사람이 뱉는 말을 하니까 전부 누구한테 유익한 말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유익한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탄이 기뻐할 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서슴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어찌하여 무릎이 받았던가, 그리고 13절 말씀, 만약에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죽었더라면, 13절에 그러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젖을 빨았던가, 젖을 먹지 않았고, 또 내가 젖을 안 먹고 그래서 죽었다면 내가 그냥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쉼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쉼을 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자기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하는 아주 지극히 사단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말을 해요. 하지만 그가 한 모든 말은 사단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사망으로 나에게 죽음을 줬을 때 나는 그랬다면 거기서 안식했을 거야. 평안할 거야. 고통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것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그렇다면 죽으라고 아이에게 젖을 안 주는 짓은 완전히 사단에게 그대로 쓰임받은 짓이고, 또 저걸 왜 내가 낳았어? 내가 젖을 안 물렸어야 되는데 하는 말도 그냥 자식이 속썩인다고 하소연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아들에게 저주를 뿜어대는 말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만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네 엄마가 참 불쌍하다. 그런 말 하거든요, 실제로. 그 말이 얼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잉태하게 했고, 태어나게 했고, 자라게 했고, 엄마로 하여금 젖을 먹게 했는데, 아이고, 네 어미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하는 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합방을 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영혼이 태어난 것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심이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초성하였고 너를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서 내 안에서 지었고 낳게 했고 자라게 했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터닝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이때는 성격적으로 어떤 게 발달을 했고 어떤 때는 은사가 어떻게 발달을 했고 나의 어떤 영성이 어떻게 변화됐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지 그거를 쓰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때부터 낱낱이 기억을 하면서 썼어요. 그걸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 이전에 믿지 않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이끄셨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가리키면서 양육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엄마 태 속에서 엄마가 그 아이를 갖기를 거절을 하니까 그 거절감이 그 아이로 하여금 잘못된 자의식을 갖고 자라게 했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뭐 이래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거를 낳지 않고자 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태 속에서 거절감에 상처를 받는다는. 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우리는 뭐 몇 개월이 돼서 어느 신체의 어떤 것들이 다 조성이 됐을 때 아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작된 그 시점부터 걔는 모든 걸 듣는 아이예요. 귀가 만들어져야 청각이 생겨야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치유 사역을 할 때 알았어요. 부모가 거절하는 마음을 품은 것까지 얘가 다 알고 입으로 말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영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이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자라요.
상처를 갖고 자라니까 이 상처가 어떤 몸을 만드냐 하면 그 상처 때문에 몸 안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몇 개월이 되면 어떤 신체의 발달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점점 생성이 되어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로 문제가 되어져요. 인격에도 문제가 생겨지고 몸의 신체에도 문제가 생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살면서도요,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몸이 부정적인 몸으로 바뀌어져서 병이 들게 되어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질 때 영의 영향을 받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떤 영으로 지배를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욥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 모든 말들이 자기의 태어남과 자기의 지금 고통 속에서 그냥 하소연하고 저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저주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영, 그 사단의 영이 그에게 역사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단이 입술이 되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그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육적으로 입을 그거를 벌려서 말을 하게 해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찾아보시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내 안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는 말, 또 남을 저주하는 말, 또는 나를 저주하는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짓말, 이런 모든 악한 말들이 전부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말은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그가 거죽으로는 참 칭찬받을 만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 잘했지만 그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분명히 예수님 오셨다 그랬죠.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얻도록. 그러면 생명을 얻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죄의 속성으로 그냥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느끼는 대로 뱉은 것처럼 하는 건 죄의 속성이에요. 이런 걸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으로 생각했던 거, 죄의 속성으로 말했던 거, 죄의 속성 안에서 마음을 품었던 거는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준 은혜와 그 생명의 말, 생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을 때야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함께하면 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러면 기도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가지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 육의 마음인가요? 꼭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주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길이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 제가 나아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도 누가 먼저 싸울까요? 다 물었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나 음성 듣는 거 할 줄 몰라요. 음성 듣는 거 꼭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첫째 말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상황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말을 해요. 사람이 말을 해요. 내 안에서 확신이 들면서 말해요. 이건 성령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귀로 들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귀로 듣는 건 오히려 여기서 속삭속삭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건 사단의 말에 100%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여기에 확신이 확 오고 뒤에서 막 떠밀려가지고 글로 안 갈 수가 없게끔 뭐 상황이 막 만들어지면서 글로 막 몰려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막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고 무조건 또 그걸 따라가도 안 되는 게 점검해야죠. 우리는 모든 걸 점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얻을 때 하라는 것처럼 적어도 몇 가지로 내가 확신이 되어질 때 하면 실패가 없겠죠. 우리의 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의 말에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입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벌써 말을 하려면 여기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에서 온 것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순간에 그건 권세가 되어져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려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만약에 그게 매이는 말을 내가 했잖아요. 아, 너는 어쩜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말의 저주였어요. 생각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저주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참 못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전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난 내가 거울을 보면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너 참 귀엽게 생겼다, 뭐 이쁘게 생겼다 해도 다 거짓말로 딱 치부해버렸어요. 그냥 듣기 좋게 하는 거짓말.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는 내가 너무 못생겼거든.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자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인생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기 싫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전 어디서 왔냐, 바로 부모의 거절감에서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아들만 좋아했어요. 아들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잖아요. 유교 집안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 딸은 가치가 없는 자야. 그거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 밑에 동생이랑 나랑 4살 차이인데 얘가
너무 나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쫓아다니면서 나 노는 데마다 따라다니는데 내가 얘를 너무 미워가지고 얼마나 믿겠어요. 난 딸이래서 부모로부터 필요 없는 존재가 태어난 건데 저거는 아들이어가지고 사랑을 받아. 얘는 우리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도 아빠 나 뭐 필요해 입 떨어지기가 무섭게 돈 줘요. 그러니까는 무슨 창고서도 읽지도 않은 새거로 그냥 창고지에 꽂혀 있어.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창고서 필요해, 뭐가 필요해 다 줘요 다. 걔는 입만 뻥긋하면 다 줘.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한 번도 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 왜? 나는 아버지한테 필요 없는 딸이니까 내가 저기 가서 뭐를 요구를 하면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한 번도 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 그러고는 엄마한테만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 들어가지고 말이 기어 들어가. 크게 말을 하면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기어 들어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말할 때 뒤끝이 기어 들어가요. 지금은 조금 낮았어. 왜냐하면 설교자니까 자꾸 말이 끝이 들어가서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끝까지 그랬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게 습관이 돼서 엄마 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해도 필요한 거를 정당하게 당당하게 딱 말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학교 가도 앞에 서는 거를 못했어요. 항상 뒤에 숨는 거야. 뭔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게 있어도 나는 안 해. 나는 몰라.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돕는 자가 되려고 하지 절대로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거는 안 해요. 성격을 완전히 그 거절감이라는 상처 하나가 성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친구를 사귀어도 먼저 가서 예 우리 친구 할래? 절대 못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 나하고 친구하자 하면 아,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구나. 그때 내가 그 아이하고 친구를 해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게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서 사람의 이 생각과 사고와 어떤 성격이 다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소극적이고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너무 날 좋아해서 아주 지극정성이니까 이 남자는 날 사랑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완전 몸 하나인 남자야.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고생을 할 거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 나는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니까 난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난 행복할 거야. 그래서 난 결혼했어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서 나는 사랑을 못 받는데 이 남자한테 결혼하면 난 사랑받을 거야. 그래서 두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결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거절감의 상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나 스스로를 얽매어놓은 거짓된 그 저주가 나를 하여금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스스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상황에서 자랐든 거기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것은 생각을 집어넣는 건 사단이 준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더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욥에 어떤 걸 드러냈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 속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뭔가 나는 하나님께 경건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의로워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그가 고백을 하면서 회복을 받는 것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 자신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픈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속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회복을 시키고 보니까 이제는 이 못난 얼굴도 거울을 보면 이뻐요. 인물인 이목구비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뻐요. 나 자체가 이뻐요. 나 못생겼다고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 난 내가 이뻐.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은 육의 판단에서 어떻게 생겼고 누구는 뭐 이렇게 생긴 게 미운이고 저렇게 생긴 게 미운이라지만 그런 것들이요 그 나라 사람들의 기준이야. 어디 가면 뚱뚱한 여자가 미인입니다. 어디는 말른 여자가 미인이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나를 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치유하시느라고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 말을 늘 하시더라고요. 항상 자신감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절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데 뜻이 있다. 무슨 뜻? 당신의 그 생명을 주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무엇으로 통해서 나타나냐? 구원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조성하신 이가,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 저런 조건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거기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쁜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나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제가 결혼과 동시에 정말 가난이 시작이 되고 후회할래도 후회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입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나 결혼 잘못했구나. 내 선택을 발등을 찧어도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고 알게 된 건 그 모든 게 축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 가난이 뭔지를 배웠고, 그러한 가난한 자가 받아주는 고통을 배웠고, 배고픔이 뭔지를 배웠고, 배고팠을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도 배웠고, 그런 모든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전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도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대화가 돼요. 그냥 한마디 들으면 그냥 알아. 그 사람 심령이 어땠겠구나. 심지어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2년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을 혼자서 키운 거예요. 미국서 과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2년 동안 별 경험을 다 시킨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외롭구나, 과부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사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밤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돈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적막 속에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캄캄하고 암담한 이런 걸 경험하면서 TV 그냥 보지도 않으면서 맨 틀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TV도 또 일찍 끝나더라고요. 24시간 방송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 방송 틀어놓고, 일본 말은 이게 낮밤 이게 밝혀서 그런지 나와요. 그거 틀어놓고, 그땐 한국 방송도 없었어요. 그거 틀어놓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었어요. 어느 순간도 우리한테 헛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다 귀한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더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욥이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자기의 겪은 이 고난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자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서만큼은 자기 탄생을 저주해. 모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죽는 게 자기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해. 주님은 이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이 믿어지세요? 진실로 그래요. 이건 기나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했고 제가 경험한 게 그랬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일은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 이루어져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예수가 인도하시니까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더라. 그 만사 형통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심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겪느냐.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맛본 자가 아니면 찬송할 수 있겠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어땠어요? 욥기 3장 24절 2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고통이 온 순간에 그는 아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한 상태. 그는 진정 구원을 맛본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과 안식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거 없으십니까? 한숨 쉬세요 안 쉬세요?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참 힘들다. 쉼이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욥은 14절 15절을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린 세상 임금이 뭐예요? 사단. 그 사단과 일하는 자들과 자기가 같이 있을 거래.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 거기가 마치 궁전인 줄 아나 보지. 그 사망과 그 음부의 권세 아래서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음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자기가 잠깐 평안과 안식이 없다고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았을 걸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이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지었어요. 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도록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왜 기업이 되었어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왜?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그분을 찬송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 입이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그걸 고백 못해?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주로만 섬긴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욥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찬송하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나가.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찬송해요.
고래 뱃속에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도 그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직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는데 니노에 가란 거 안 간 바람에 바다에 퐁당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끼가 머리를 둘러싸고 물이 꼴딱꼴딱꼴딱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그가 찬송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숨이 꼴딱꼴딱하는 상황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축복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찬송만 할 자다. 이게 내 믿음이 되셔야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 꼴딱꼴딱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 그러면 주님이 나는 구원이심을 반드시 나타내세요. 반드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안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지금 저주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은 입술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인 자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나 저주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해도 안 돼요. 내 입에서 찬송만 나오도록 지었지 독이 나오도록 저주가 나오도록 악이 나오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한테서 악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 요 안에서 죄, 악, 요거를 주장하는 사단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쫓아야지. 죽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교회 다니는 행동으로 해서 내 안에 하나님만 있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악담을 해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을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다 보상을 받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싹 지워져요. 예수 피로 싹 덮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가 그대로 나에게 주님이 값을 요구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이 욥과 같이 비록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저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담아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저는 욥기에서 읽을 때마다 머리가 아팠어요. 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머리가 어지럽고 그냥 읽을 때면은 그냥 대강대강 읽어. 그리고 그렇게 읽었던 게 욥기예요, 저는. 근데 이번에 욥기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를 제가 또 보화를 파내고 발견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 욥기에서 뭐 말하라고요? 서로 그 막 디비트하고 서로 말하고 막 알교한 거 이거 갖고 뭘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말아라? 말장난하지 말아라?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서 머릿속에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야,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너무 귀한 많은 가르침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축복만 합시다. 감사 찬송만 합시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참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말에 실수했던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이 기회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으로 잘못 생각한 거 또 마음으로 잘못 품은 거, 입으로 잘못 말한 거 다 이 시간 같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자기 고통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인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욥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서도 아버지 욥이 말한 것과 같은 말을 서슴없이 말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나의 태어난 것을 저주했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죽을 것을 구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왜 죽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지어졌는데 아버지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는 못하고 내 잘못된 행동과 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그 고난 속에 들어갔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부터는 온전히 감사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되어졌던 자로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다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불평이나 불만이나 저주의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저주한 말에 얽매이거나 그것이 또 아버지 올무가 되어지고 사단이 틈타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축복만 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축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만나는 자마다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복된 길이고 만사 형통이 길이고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증거가 되오니 오직 찬송의 입술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